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네 댁이냐? 여기는 바로 유튜브 시원다육맘님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우, 더워요, 더워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자, 이렇게 지금 햇볕이 많이 드니까 이쪽은 이제 두드리하고 이런 계열들 이렇게 놓으셨는데 햇볕을 조금 덜 보게 하려고 이렇게 천을 이렇게 쫙 쳐놓으셨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두드리는 이쪽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시원다육맘님은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조금 구경도 좀 할 겸 해서 이 해가 쨍쨍 쬐는 이날, 대구는 오늘 한 35도씩 될 건데 달총이가 그래도 여러분들 구경거리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는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해서 벽토랑에서 이렇게 입꼬지판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 입꼬지 엄청 많이 하세요. 여기 지금 옥상에 여기 따로 이제 또 창고가 있는데, 옥상 창고가 있는데 거기 안에도 이제 방근을 해서 하는 입꼬지 아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요 아이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위에만 딱 보면 아이가 이게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밑에서는 이렇게 파란 새파란 이파리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바위솔, 자, 이렇게 바위솔도 있고, 저 안쪽에 화이트 그린이, 아유, 얼굴 한 30도는 되겠어요. 저기에 있고, 자, 이쪽에 이게 뭐였더라, 이 아이가, 에, 로키, 아이고요. 로키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파키인데, 파키가 이제 새엽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아이죠. 요게 파키가 좀 똥똥하고 돼지 같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좀 얄쌍한 스타일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허니핑크, 어휴, 옆에 자고를 달아가지고 엄청 통통하네요. 그리고 환엽 로시아, 예, 이런 것도 있네요. 예, 다육이 없다고 하시더니 요것저것 그래도 많이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자, 요 아이는 스타보스. 아, 지금 일단은 아무래도 물이 좀 빠지는 시기라 그런지 아이들 물은 조금 빠졌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조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꽃이에요. 꽃. 아유,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거 수영 잡으신다고 이거 젓가락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네요. 자, 요 아이는 조한다니엘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쪽으로 가시면 또 이쁜 아가들. 예, 요 앞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죠.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열심히 열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이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상추랑 뭐 이런 거. 자, 여기는 고추도, 예, 고추도 이렇게 열렸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안개꽃인가요, 뭔가요? 아유, 이렇게 꽃 보세요, 꽃. 이렇게 돼 있고, 선인장, 가시 나왔으면 선인장이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뭔가 이 보랏빛이 너무나 이쁜데요. 와, 됐고, 요 아이는 그 초록색 색상 클라리스인가요? 이게 생긴 거는 색상 클라리스 입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초록빛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예, 시온다육맘님 이렇게 옥상이에요. 자, 옥상에 이런 모습인데, 자, 밑에 보시면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유, 진짜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자, 합식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고, 자, 여기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 이름이 시원다용맘이에요. 시원다용맘님이신데 발총이가 맨날 놀려요. 시원찮은 다용맘이라고 맨날 놀리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아주 그냥 예, 유쾌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얼굴이 도대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저 뒤쪽에도 있네요. 와, 그리고 요 아이는 캘리포니아 선셋이에요.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자, 물이 빠졌다는 증거는 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아이죠. 물 흡수 잘하고 있어서 초록빛 감을 띠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아, 요 아이도 다들 전반적으로 오동통하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요 앙증맞은 것들은 또 이렇게 요 시원찮은 다용맘님이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서울도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옥상 온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바람은 그래도 살랑살랑 많이 불고 있는데, 자, 그리고 야, 이 뒤에 이렇게 이건 뭘 해놓은 건지 이렇게 실뿌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여기 화분 정말 조그만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깨진 건가요? 화분이 깨졌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이쪽에도 요 아이, 아, 요 아이는 철화에서 풀렸나 봐요. 요렇게가 철화에서 풀린 것 같죠. 자, 아, 맞네요. 레티지아 철화. 예. 자, 21년 1월 20일 날 구매를 하신 건, 분갈이를 하신 건데, 자, 보니까 철화에서 예, 풀렸어요. 그래서 생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유, 철화가 풀리니까 얼굴은 더 많이 풍성해졌네요. 자, 이렇게 피치스 앤 크림도 보이고, 자, 전반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웃자라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햇볕은 많이 잘 보여. 보여주셨고, 아이들 탱글탱글하니, 아유, 요거, 망울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자, 그리고 녹기란 요거, 알맹이 하나 따서 여기 얹어놨는데, 요렇게 올라왔어요. 야, 정말 앙증맞게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쪽에는, 요 아이, 요런 아이들, 귀여운, 귀여운. 아, 시원다영맘님도, 조그만 쪼꼬미들 엄청 좋아하시네.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조그만 건지. 야, 진짜 앙증맞게도 키우셨네. 앙증맞게도 키우셨어. 지금 이렇게 물이 빠졌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시는데, 이 지금 시기에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 거고, 아이들 빛감 보세요. 빛감이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 아이들 상태가 너무나 튼튼해요. 예, 보니까 물 잘 먹고 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자, 창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요 아이는 뭔데 이게 뮤직팜이라고 써있죠? 좀 에보니 같은데, 예, 맞네요. 에보니 슈퍼클론. 자, 입장은 일단은 오동통, 그리고 단단하니 예, 저면이랑 이런 거 잘 해주셨어요. 이제 물을 굶기셔도 아이들 똥똥하니 잘 지낼 것 같아요. 이거 입장 두께감 보세요. 자,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죠. 감도 좋고, 자, 아유, 이것도 손톱 어느 것 하나 망가진 게 없어요. 에이, 관리 잘 해놓으셨네. 자, 요 아이는 누브라예요, 누브라. 야, 누브라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요 아이는 금인데 뭔 금인지
예, 확인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엣지커 자고 달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다 오동통 싱싱,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초록빛감이 많이 돌긴 하는데 요 아이가 성장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원체 이제 좀 붉은 계열이다 보니까 물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도 괜찮아요. 예, 홍시. 자, 그리고 밑에. 자, 밑에 아가, 요 아가. 자,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요 아이가 빛감이 조금 어둡잖아요. 탁해 보이긴 하는데 요 아이가 입장이 단단해요. 어우, 돌덩이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아,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오동통하게 잘 키우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네. 상두로 돼 있는데 요 아이 러우예요, 러우. 자, 러우.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아유, 아도니스인가요? 뭐예요, 이게? 입장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진짜 입장이 너무나 이뻐요. 보시면 두께감 이런 거 보세요. 자, 손톱도 정말 찔릴 것 같아요. 찔릴 것 같아. 자, 이렇게 요 아이가 십자, 이 뭐라고 쓴 거예요? 더 달총이는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이. 예, 그래서 아유, 자, 요 아이는, 예, 이렇게 빛감이 여기 금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또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되게 이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아가씨인 건가요? 아가씨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쪽 밑에도 있고요. 보시면 아이들 저 뒤쪽에 독일 샴페인이랑 보이시죠? 이렇게 미인 종류 이렇게 있고요. 달총이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옥상이, 예, 하우스는 아무래도 환풍기라도 돼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여기는 지금 비 오듯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달총이. 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탱글탱글하게, 요거 지금 카시오 적금인데 보세요. 예, 똥똥하게 잘 키우고 있죠. 자, 그리고 요쪽 편에 이렇게 오셔도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초금, 저 안쪽에 보초금 보세요. 보초금 얼마나 잘 컸는지 분에 다 넘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요 아이가 캐라리언이에요. 캐라리언. 예, 저 아이가 캐라리언인데 이렇게 뚱실하게 엄청난 대품으로.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레몬로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시원다육맘. 예, 누가 아니랄까봐 여기 이름이 이렇게 써놨죠. 시원다육맘. 자, 요거 이렇게. 자, 제시, TM 이런 거 다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황홀한 연꽃. 자, 이렇게 황홀한 연꽃 있죠. 자, 귀천. 자, 웨스트레인보우인데 이렇게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자라고사 이렇게. 와이는 제니퍼예요, 제니퍼. 아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네요. 자, 그리고 파랑색 군생. 자, 파랑색 군생 있고요. 매직젠 골드. 아유, 빛감이 지금 물이 좀 빠지긴 했어도 안에 이제 라인이 또 해가 드니까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리고 치설송. 자, 뒤에는 아마빌레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나름 종류는 상당히 많으세요. 자,
여기 까라솔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밑에도 이런 식으로 저쪽에도 이제 바이솔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페트병의 입고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와도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방울복랑이니 마디바니 이런 것들 즐비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고, 자, 마디바 엄청 오래 키우셨어요. 이게 이것도 꽤 오래 키우신 건데 프릴 잡힌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입장 단수나 이런 거는 엄청나요 지금. 예, 이렇게 좀 마디바가 기존에 보시던 거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핑크 샴페인.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소품들 이렇게 해 놓으셨고, 자, 이쪽에 보셔도 또 이렇게, 자, 아유 홍시 홍시 홍포도에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요 안에 있는 아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동통하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탱고를 조금 많이 오래 키우시긴 하셨는데 아직 덜 먹었어요. 자, 빛감 이렇게 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또 보시면 여기는 조금 햇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낫네요. 일단은 다육이를 키우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참 열심히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예,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시원다육맘님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탱글탱글 잘 키우고 계세요. 자, 포트 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는 편이라서 정말 이제 조금 한 2만원씩 되는 것들은 정말 큰맘 먹고 구매를 하시고, 작은 것들은 요런 것들 포트 조그만한 것들, 예, 1,000원짜리들 사셔다가 다 합식하고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정말, 예, 그런 식으로 정말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노력형, 예, 다육맘,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달총이가 정말 쪄 죽을 것 같아요. 아우,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지금 얼굴은 땀이 얼굴에서 비 오듯이 흐르는데 최대한 열심히 담아본다고 달총이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 서울 도심 속 한복판에 있는, 예, 개인주택 옥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렸어요. 자, 유튜브 시원다육맘 치시면은, 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이들, 예,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